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일링스에서 임베디드 프로세서 스페셜리스트로 근무하고 있는 김혁 이사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웹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자일링스 제품 중 징크의 개념 및 징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장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징크에 관심을 가져주셨지만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징크의 새로운 점을 발견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임베드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있어 가지고 현재 당면한 몇 가지 문제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베드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이제 보통 엔지니어 분들이 고민하는 것들은 이제 시스템의 요구 스펙들이 굉장히 이제 다이버스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변화무쌍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설계 스펙을 잡을 때 주어진 스펙대로 사실 디자인이 완성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사실 설계하는 도중에도 인풋 또는 아웃풋에 관한 스펙은 계속 변경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시스템이 어느 정도 시장에 출시가 된 이후에도 시장의 변화 상황에 따라서 실제로 시스템이 인베드 시스템의 스펙을 바꿔야 되는 경우도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스펙 변화들을 리얼타임으로 참 미트시키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사실 커스터머 분들이 보통 프로세서와 옆에 이제 조그마한 FPGA 같은 것들을 같이 넣어서 시스템을 설계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시스템의 요구 조건이 바뀌거나 시장의 요구 조건이 바뀌었을 때라도 일단 FPGA 쪽 또는 PLD 쪽에서 그런 부분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은 만족스럽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역시 이제 두 개의 칩이다 보니까 칩 간의 인터페이스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설계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좀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커스터머 분들이 보통 에이직 같은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데, 에이직을 하시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 NRE 문제가 좀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130나노 공정 또는 90나노 공정 또는 65나노 공정까지 이제 보통 에이직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 들어가는 NRE 비용이 보통 130나노 공정에 비해서 이게 그 굉장히 이제 공정이 낮아질수록 NRE 비용이 높아지게 되는데, 그 NRE 비용이 조금씩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공정이 낮아짐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NRE 비용은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쪽에서 뭐 40나노 공정이나 뭐 30나노 공정짜리의 어떤 에이직을 뜨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임베드 시스템을 현재 구현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부품의 어떤 그런 단종 문제들이 좀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임베디드 프로덕트가 시장에 나와서 보통 그런 것들이 뭐 화면상에서는 10년 이상 된다고 하지만, 어쨌거나 몇년 이상 프로덕트를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그 프로덕트를 구성하는 메이저 부품들이 실제로는 몇년 안에 단종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이제 대체품을 찾거나, 대체품을 찾았다 하더라도 기존 디자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많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또 새로 좀 설계 좀 해야 되고, 디버깅도 같이 해야 되니까, 전반적으로 커스터머 분들이 이런 단종 문제로 인해서 많은 그 애로점을 갖고 있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그 임베디드 프로세서를 만들고 있는 여러 메이저 회사들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보면은, 보통 모바일 폰이라든지 그 태블릿이라든지 LCD TV 또는 랩탑 또는 데스크탑 용도로 나오는, 이런 용도로 사용되는 ASP는 굉장히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런 용도에 사용되는 프로세서나 ASP는 굉장히 스펙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베드 시스템에서는 사실 이런 어떤 하이 퍼포먼스의 어떤 그런 칩들을 쓰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문제는 이러한 칩들을 만드는 회사가 다른 부품들, 이런 어떤 다섯 가지 영역을 벗어나는 다른 영역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빨리 단종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임베드 시스템을 설계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설계 문제뿐만 아니라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부품들의 수급 상황,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반적으로 ASP 사정을 보면은 이런 어떤 그 컨슈머 쪽에서 대량으로 소비되는 이런 영역의 제품들은 계속 꾸준하게 나오지만 그것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는 보통 이제 뭐 130나노 공정이나 90나노 공정, 뭐 좋으면 90나노 공정도 되는 그런 칩들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인베리드 시장에서는 이제 입맛에 맞는 ASP를 찾는 것이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FPGA가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이제 그 FPGA 사용용법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그래서 뭐 카운터라든지 먹스라든지 주변에 몇 가지 디스크리트 칩들이 이제 하나의 칩으로 모집됐었었는데 FPGA 기능이 이제 다양해지고 FPGA 내부에 여러 가지 이제 IP들이 많이 추가되었죠. 그래서 이제 자리인수도 2003년서부터 그 FPGA 내부에다가 이제 마이크로블레이즈라고 하는 프로세서를 이제 합성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FPGA에다가 인베디드 프로세서를 구현하는 커스터머들은 꾸준히 한국에서도 증가하고 있어요. 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FPGA를 쓰는 데 있어가지고 인베디드 프로세서의 사용량이 점점 증가하고 지금은 한50% 이상 되네요. 그래서 간단하게 컨트롤러로 주변 장치 이니셜라이즈 하는 거라든지 모니터링 하는 거라든지 초기화하는 데 있어가지고 인베디드 프로세서가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서 FPGA를 쓰는 많은 분들이 점점 FPGA 내부에다가 그 프로세서를 이제 사용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SP 회사에서 이제 시장에 인기 있는 이제 프로세서만 만들다 보니까 FPGA 쓰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적절한 수준의 ASP 프로세서를 구하는 것이 예전처럼 그렇게 이제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아니죠. 왜 그러냐면은 단종 문제라든지 그리고 자기가 구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잘 미트시키는 그런 어떤 칩을 찾기도 어렵고 찾는다 하더라도 설계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쉽사리 이제 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 가지고 FPGA에다가 인베디드 프로세서를 구현하고 그 프로세서와 주변 로직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변화되는 상황들을 이렇게 미트시켜 나가는 그러한 디자인 케이스가 이제 점점 늘어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점에 있어 가지고 징크는 굉장히 어떤 혁신적인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징크는 그 내부가 프로세서 블록하고 로직 블록으로 나눠져 있어요. 기존에 없었던 제품이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커스터머 분들이 이제 징크를 이용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 징크 디바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징크 디바이스가 가장 인기 있는 영역은 어디냐면은 일단 오토모티브 쪽인데 왜 그러냐면 이제 유럽 쪽에 오토모티브에서 자이링스의 이러한 어떤 칩들이 나오기를 이제 기대를 하고 그런 것들은 커스터머 피드백을 충분히 받은 후에 자이링스가 결정지고 이제 징크를 만들었습니다. 징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세서 블록과 로직 블록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결합이 되어 있는 모습이 굉장히 자연스럽기 때문에 커스터머는 프로세서가 갖고 있는 어떤 플렉시빌리티, 소프트웨어적인 플렉시빌리티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머블 로직이 갖고 있는 어떤 인풋 또는 아웃풋에 관련된 여러 가지 스펙들의 변화에 대한 플렉시빌리티를 가져갈 수 있어가지고 상당히 많은 그 커스터머들의 징크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고요. 징크가 이제 처음 나왔을 때부터 이제 여러 파트너 회사들, 즉뭐 신서시스 툴 회사라든지 시뮬레이션 툴 회사라든지 그리고 이런 하드웨어 쪽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 관련된 여러 파트너 회사들하고도 연합을 해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징크 디바이스를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징크 디바이스를 가지고 이제 자이링스에서 여러 가지 레퍼런스 데모보드를 만들었는데 자이링스뿐만 아니라 에브넷이라든지 월드와이드로 이제 징크를 이용한 여러 가지 타겟티드 레퍼런스 보드가 많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유로 인해 가지고 징크는 여러 나라에서 여러 가지 상들을 이제 많이 받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징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이제 말씀드린 프로세서 블록은 현재 코어텍스 A9이라고 하는 프로세서가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외부에 달수 있는 메모리들도 DDR2, DDR3, 로파워 DDR2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세서 또는 로직 쪽에서 이 메모리를 억세할 수가 있는데 최대 633메가까지 러닝 클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대역폭을 가지는 메모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징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기존에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IS-E나 요즘 이제 새로 출시된 VivaDuo를 가지고 디자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징크 디바이스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IP들은 기본적으로 암에서 제시하고 있는 X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징크뿐만 아니라 현재 자이링스 FPGA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IP들이 기본적으로 모두 다그 X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FPGA에서 사용했던 IP가 X를 지원하고 있다면 그것은 징크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징크 내부에는 여러 가지 비트 파일들 또는 소프트웨어적인 어플리케이션들을 프로텍션 할수 있는 시큐리티에 관련된 파트들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디자인을 해킹당하는 일을 많이 줄일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징크라고 하는 디바이스가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자이링스가 징크라고 하는 이름 짓기 전에 여러 가지 코드명으로 해가지고 어떤 파트들이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 여기 도표상에 나오는 것처럼 2009년서부터 굉장히 징크라고 하는 플랫폼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고요. 2010년 말에 징크를 에뮬레이션 하기 위한 보드가 나왔고요. 2011년 말에 이제 첫 번째로 징크 디바이스, 뭐 이니셜 버전이긴 하지만 커스텀하게 시핑이 됐었습니다. 2012년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너럴 ES 버전이 초창기에 나오기 시작했고요. 2013년서부터는 징크에 관련된 모든 파트가 다풀 프로덕션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서부터 이제 현재 징크를 가지고 디자인하신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늘었죠. 예, 2013년도에서는 좀더 많은 커스터머 분들이 징크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징크는 모두 5개의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징크 7010, 7020, 7030, 7045, 7100이라고 하는 모두 5개의 파트가 있고요. 5개의 파트를 구별짓는 가장 큰 기준은 뭐냐면 일단 FPGA 로직적, 즉 PL, 로직 블록에 있는 로직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크 7010과 20은 28,000 로직셀에서 85,000 로직셀까지 있고요. 30서부터 45, 100까지는 125,000 로직셀, 35만 로직셀, 그리고 444,000 로직셀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 징크 7030서부터 7100까지는 서디스 블록이라고 그래가지고 트랜시버가 자체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어요. 또 하나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프로세서의 맥시멈 클럭 프리퀀시인데 10과 20은 예, 최대 800메가까지이고요. 이제 노멀한 스피드에서는 이제 667메가가 되겠습니다. 7030서부터 7100까지는 최대 633메가서부터 최대 1기가헤르츠까지 러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되는 어플리케이션 영역을 보면은 역시 이제 드라이버 어시스턴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오토모티브 쪽에서 좀 인기가 있고요. 메디컬 쪽이라든지 와이어드 또는 와이어리스 쪽에서도 예, 다양한 그 징크가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징크가 사용되는 어플리케이션을 보면은 물론 서디스 블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용되는 영역이 극단적으로 달리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징크는 프로세서 블록과 FPGA를 같이 쓰는 그런 커스터머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징크 내부에 관련된 간단한 블록 다이그램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노란색 박스로 쳐져 있는 부분,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바로 이제 프로세서 블록이고요.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제 로직 블록입니다. 이 프로세서 블록은 징크 7010서부터 7100까지 모두 다 같은 스펙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 페리페럴을 보면 USB부터 QSPI까지 이런 코어들이 인베디드 시스템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IP들이 하드코어로 들어가 있고요. 내부에는 듀얼 코어, 그 코텍스 A9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각각 프로세서는 32GB의 인스트럭션 캐시, I 캐시를 갖고 있고요.
프로세서 간의 커뮤니케이션 또는 로직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중간에 shared memory, OCM이라고 온칩 메모리라고 하는 메모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 징크라고 하는 디바이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바로 이 DDR 메모리 컨트롤러 부분입니다. 지금 PS 부분과 PL 블록을 연결하는 이 화살표들이 있는데 이 화살표들이 사실 의미가 다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두 개의 칩을 썼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은 칩 간의 인터페이스도 문제지만 각 칩에서 발생시킨 데이터들을 과연 어떻게 저장을 하고 어떻게 서로 참조시킬 것이냐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징크라고 하는 디바이스는 프로세서 블록에서 DDR 메모리 컨트롤러를 통해서 DDR 억셀을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DDR 컨트롤러를 어디서 억셀할 수 있었냐면은 요 이제 프로그래머블 로직 쪽에서 억셀을 할수 있는 거죠. 즉 여기다 이제 적절하게 마스터를 쓰게 되면은 프로세서 블록과 로직 블록이 서로 데이터를 DDR 메모리 컨트롤을 통해서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시스템이 굉장히 간단하게 구성될 수가 있는 거죠. 이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모두 다 엑시로 프로토콜이 정해져 있습니다. 뒤에 가서 자세하게 한번 더 보겠습니다. 프로세서 블록을 보면은 코텍스 A9이고요. 이것이 이제 니온이라고 하는 하드웨어 액셀러레이터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니온이라고 하는 것은 싱글 인스트럭션 멀티플 데이터라고 그래가지고 SIMD 명령어가 실행 가능한 액셀러레이터가 되겠습니다. 코어텍스 A9은 아울러 싱글 프리시전 또는 더블 프리시전 플로팅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요. 최대 1GHz까지 오퍼레이팅이 가능합니다. 자, 징크 갖고 있는 메모리 특성을 보면은 일단 L1 캐시, L2 캐시가 들어가 있고요. 온칩 메모리 말씀드린 것처럼 256KB가 아울러 들어가 있습니다. 징크가 억셀할 수 있는 메모리를 보면 DDR3, DDR2, 로파워 DDR2, QSPI, 누어 낸드 플래시 메모리가 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징크에는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페리페럴들이 이제 하드코어로 들어가 있습니다. USB, 트리모드 기가이비 이더넷, 그 SDSDIO, 그 UART, CAN, ISO 캐시, SPI, GPIO가 들어가 있고요. 특별히 USB나 기가이비 이더넷, SDSDIO는 자체적으로 DML을 갖고 있어가지고 들어오는 데이터를 트랜스퍼 할 때, 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DML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서 블록과 로직 블록의 데이터 커뮤니케이션은 안바에서 적용해둔 엑시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쓰고 있고요. ACP 포트라고 해가지고 로직 블록에서 L2 캐시 쪽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포트까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프로세서 블록만 조금 더 보면은 메가헤르츠당 2.5 밉스 정도 나오고요. 아웃 오브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프로세서가 어쨌거나 그 러닝할 때 파이프라인이 프로세서 내부에 있는 파이프라인이 스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법들, 그러니까 멀티 이슈라든지 아웃 오브 오더라든지 스페큘레이티브라든지 이런 어드밴스드 피처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각 프로세서는 독립적인 32KB의 인스트럭션 캐시하고 데이터 캐시를 갖고 있습니다. 두 개의 L1 캐시의 데이터 캐시 부분의 코어런스를 유지하기 위한 스누프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고요. L2 캐시는 512KB인데, 특별히 이제 그 리플래시 정책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락커블이라고 하는 어트리뷰트를 속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온칩 메모리, 256KB의 온칩 메모리는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갈 때는 뭐 프로세서 간의 데이터 교환이라든지 로직 간의 데이터 교환할 때도 사용되지만 실제로 256KB가 그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영역은 어디냐면 이제 부팅할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처음 징크가 부팅을 할때 외부 플래시 메모리로부터 퍼스트 스테이지 부트로드라고 하는 ELF가 이제 로드가 되는 장소가 바로 256KB의 이 OCM이라고 하는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자, DDR 메모리 컨트롤 쪽을 좀 보겠습니다. DDR 메모리 컨트롤러를 자세히 보시면은 하나, 둘, 셋,
4개의 이제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 4개 화살표가 있다는 것은 이 메모리 컨트롤을 액세스할 수 있는 마스터가 모두 4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왼쪽에 있는 이 화살표는 어느 쪽에서 주로 오냐면은 이제 USB라든지 기가베이트 이더넷이라든지 SD, SDIO에 저장돼 있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DMA를 통해서 액세스되는 포트고요. 요 다른 요 하나의 포트는 어디서 액세스되면 이게 APU라고 되는데 사실 APU가 다른 것은 아니고요. 그 앞에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요 전체를 APU라고 부릅니다. 즉, 이제 두 개의 프로세서가 메모리 컨트롤을 통해서 DDR 메모리를 액세스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두 개에 나와 있는 이 포트는 로직 쪽에서 메모리 컨트롤을 통해서 메모리 액세스하기 위한 포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컨트롤러 자체가 멀티포트 메모리 컨트롤러이기 때문에 프로세서 블록과 로직 블록 또는 페리페럴 블록이 서로 데이터를 교환하는 것이 굉장히 심플하게 구현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DDR 컨트롤러가 사용 가능한 메모리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DDR3, DDR2, 로파워 DDR2고요. 그리고 사용 구성 가능한 것들은 8비트 4개 또는 뭐 30비트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SDRAM 쪽 말고 이제 플래시 메모리 쪽을 보면은 모두 세 종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NAND, NOR, QSPI가 되는데 NAND나 NOR 같은 것들은 이제 모두 NOR 같은 것들은 8비트 데이터 위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왜 그러면 NOR는 어드레스 버스하고 데이터 버스가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핀들이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NOR는 일단 8비트 모드로 고정이 되어 있고요. NAND 같은 경우는 어드레스 버스하고 데이터 버스가 쉐어를 해서 쓰기 때문에 8비트 또는 16비트 모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QSPI라고 해가지고 이제 4비트짜리 SPI 방식으로 액세스하는 시리얼 피롬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징크는 이렇게 NAND, NOR, QSPI, 그리고 앞에서 잠깐 언급드렸던 SD 메모리로부터 컨피그레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즉 부팅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인기 있는 것은 이제 QSPI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핀 수가 다른 어떤 메모리보다는 좀 적기 때문에 징크를 사용하는 커스터머 분들이 QSPI를 가장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좀 IO 쪽을 좀 볼까요? 예. 스태틱 메모리 컨트롤은 아까 말씀드린 그 NOR, NAND, QSPI 메모리 컨트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SPI, I2C, CAN, UART 쭉 있고요. 요세 개의 페리페럴들은 각각 DMA를 갖고 있죠. 얘네들을 보면은 이렇게 IO 먹스단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먹스단이 이렇게 모두 이제 54개의 그 입출력 포트가 이제 한정되어 있는 거죠. 54개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페리페럴들의 입력 개수를 인풋, 아웃풋 핀을 모두 카운트하면 54개가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징크에서는 이 중에 일부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IO 먹스, 즉 MIO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MIO를 54핀으로 픽스했고 그 이상의 IO 핀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나오는 핀들을 익스텐디드 MIO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로직 블록에 연결되는 IO 쪽으로 뽑아낼 수 있도록 구현을 해놨습니다. 이 MIO는 이제 모두 두 개의 뱅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 뱅크마다 1.8V부터 3.3V까지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징크 내부에 있는 그 인터커넥터 구조들인데요. 인터커넥터 구조를 보면은 센츄럴 인터커넥터라고 그래가지고 요네 개의 화살표는 로직 블록으로 들어가는 곳인데 자, 여기 화살표가 밑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고 위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옆으로 가 있는데 화살표가 이게 PS 쪽으로 가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블록에다가 어떤 걸 닿냐면은 이제 마스터를 연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를 액세스하거나 주변 장치를 액세스하기 위한 마스터 로직을 달고요. 이쪽에는 뭘 닿냐면은 이제 이 PS 쪽에 서 모자른 어떤 페리페럴을 추가할 때이 블럭에 달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시스템을 설계를 하다 보면 이제 UART가 현재 징크는 두 개가 지원이 되는데 뭐 극단적으로 뭐 여섯 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UART 네 개가 다 어딘가 구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용하는 포트가 바로 이 포트입니다. 여기다가 이게 인터커넥터를 하나 달고 인터커넥터 밑에다가 네 개의 UART를 달면은 이 프로세서 블럭은 이 PS 쪽에 있는 UART 두 개와 이 PL 쪽에 연결되어 있는 네 개의 UART를 모두 다 슬레이브로서 이제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쉽게
어떤 시스템의 어떤 변화 사항들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쉽게 이렇게 만족시킬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ACP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프로세서가 익스터널 메모리를 액세스 할때 가장 그 페널티가 크죠. 어떤 페널티가 크냐면은 프로세서가 데이터를 액세스 할때 가장 짧은 사이클에 끝나는 것은 이제 레지스터를 액세스 할 때입니다. 이때는 이제 거의 원 사이클에 끝나고 레지스터에 없으면은 이제 보통은 익스터널 메모리를 액세스하게 되는데 그때 에런 캐시 쪽에 먼저 액세스되고 에런 캐시가 액세스가 안 되면은 즉 미스하면 에런 L2 캐시로 액세스하게 되고 L2 캐시가 미스하게 되면 비로소 이제 메모리 컨트롤을 통해서 익스터널 메모리로부터 데이터를 액세스하게 됩니다. 근데 익스터널 메모리까지 갈 때는 벌써 에런 캐시, L2 캐시, 메모리 컨트롤러 그리고 메모리까지 가기 때문에 레이턴시가 굉장히 길죠.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들이 메모리에 쓰여질 때 프로세서가 그것을 읽어가서 이게 처리하려면은 에브리 타임 읽을 때마다 그 페널티가 굉장히 크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페널티를 줄이기 위한 포트가 바로 ACP라고 하는 포트고요. 엑셀러레이터 코어런스 포트라고 해서 이거는 뭐냐면은 로직 쪽에서 그 외부에서 들어온 데이터들을 메모리 쓰는 것이 아니라 L2 캐시에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프로세서가 L2 캐시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 매번 익스터널 메모리로부터 새롭게 데이터를 갖고 오지 않아도 않아도 되기 때문에 레이턴시가 많이 줄죠. 물론 ACP 포트를 이해하고 제대로 쓰는 데를 테크니컬하게 좀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분명히 이제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굉장히 추라해야 할 만한 그런 어떤 부분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한꺼번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징크에 사용되는 로직 블록은 과연 어떤 로직을 쓰는 거냐? 어떤 FPGA 시리즈를 쓰는 거냐? 징크에 사용되는 로직 블록은 모두 두 종류가 있는데 10과 20, 즉 낮은 사이즈 쪽에 두 개는 아텍스 베이스를 쓰고 있고요. 높은 사이즈 쪽으로 세 가지는 모두 킨텍스라고 하는 패브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로직 블록과 프로세서 블록은 모두 3000개 이상의 인터커넥터로 연결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I/O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클럭으로 패럴렐 버스처럼 이렇게 쓸수 있어 가지고 예, 로직 블록과 프로세서 블록이 데이터 교환이 굉장히 예, 원활하고 굉장히 밴드위스가 높죠. 그래서 up to에서 이제 100기가 비트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정도의 어떤 밴드위스를 갖기 위해서는 만약 칩이 나눠져 있는 경우라면 굉장히 테크놀로지가 높은 그 서드스 같은 것들을 써야 돼요. 그렇게 쓰려면은 뭐 IO 스탠다드도 문제고 PCB도 문제고 프로토콜도 문제고 버퍼링도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징크 디바이스는 그런 면에서 있어가지고 상당히 많은 커스터머들에게 디자인 사이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베네핏을 드린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징크에는 또 이제 AD 컨버터가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다양한 아날로그 시그널들을 외부 인터페이스 없이 바로 아날로그 시그널을 이제 징크에 넣어서 AD 컨버터를 통해서 디지털 신호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징크 디바이스 내부에는 모두 이제 그 DSP 블록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DSP 연산할 때 보통 맥 같은 거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제 멀티플라이나 어큐뮬레이터 이런 블록들이 이제 패럴렐 프로세싱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최고로 큰 디바이스, 징크 7100 같은 경우는 모두 2000개가 넘는 DSP 블록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징크 디바이스는 PS 블록하고 PL 블록으로 나눠지는데 이 PS 블록은 사실 징크 7010서부터 7100까지 모두 똑같습니다. I/O 개수, 즉 PS 쪽에 MI/O 쪽에 나와 있는 개수는 말씀드린 것처럼 54개로 정해져 있고요. 메모리 컨트롤러 쪽에서 사용되는 것이 모두 73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PS 쪽에서 사용되는 것은 54개 플러스 73개 플러스 클락 그리고 두 종의 리셋핀 해가지고 모두 130개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나머지 것들을 보면은 PL 쪽에서는 최대 3.3V까지 지원해주는 IO와 최대 1.8V까지 지원해주는 IO가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최대 12.5GBps까지 나오는 서드스 블락이 들어가 있고 이제 PCI 젠2 블락이 하드코어로 내장되어 있습니다.
자, 징크가 그래서 이제 어떤 장점을 드릴 수 있느냐? 징크는 전반적으로 이제 투칩 솔루션을 쓰는 거에 비해서 확실히 그봄 코스트 면에서 많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칩이 한 칩, 두칩 이랬을 때 야, 칩 하나 더 쓰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죠. 칩 하나 더 쓰게 되면은 그칩 주변에 달려오는 그런 여러 그 컴포넌트들이 이제 홍부 자식들처럼 이렇게 쭉 따라오기 때문에 칩 하나를 쓴다는 것이 칩 하나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 않고요. 예, 칩그 생각보다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예, 주변에 설계하는데 이제 많은 좀 많이 좀 피곤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징크라고 하는 디바이스는 이 FPGA 또는 DSP 프로세서 그리고 관련된 여러 부품들이 이제 하나로 들어가 있고 게다가 이제 에이드 컨버터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커스터머 분들이 디자인하실 때 파워 서플라이, 외부의 플래시 메모리 그리고 DDR 메모리, 그 징크 디바이스 하나 요 정도만 되면 그 웬만한 그 인베드 시스템들은 모두 다 디자인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징크 디바이스가 사실은 이제 어디서 또 강점이 나타나면 이제 파워 컨션슘 쪽에서 이제 강점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칩이 두 개가 있을 때칩 간의 인터페이스를 보통 이제 하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간단하게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제 화살표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이 화살표로 실제로 PCB상에서 구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굉장히 골치 아픈 부분이죠. 이게 밴드위스가 어떻게 되는지 밴드위스에 따라서 이제 I/O 스탠다드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뭐 싱글 엔디드로 쓰면 LVTTL, 뭐 LV-CMOS 이런 것도 쓸수 있고요. 밴드위스가 좀 넘어가면 싱글 엔디드로 안 되니까 이제 디퍼런셜 시그널들을 쓰죠. 그래서 LVDS 뭐 이런 것들을 쓰게 되죠. LV 패클 같은 것들은. 근데 만약에 뭐 기가 단위가 넘어가고 막뭐 수십 기가는 아니더라도 기가 단위가 넘어가면 이제 드디어 이제 트랜시버라고 하는 칩들을 써야 됩니다. 예, 트랜시버 쓰면은 이제 좀더 PCB 라우팅 하는데도 문제가 되지만 또 문제는 뭐냐면 이 프로토콜을 정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제 시리얼라이즈 됐으니까 물론 클락 데이터 리커버리라고 하는 블락에 의해서 데이터가 리커버리 되지만 이게 어디서부터 내가 진짜 데이터인지를 알기 위한 이제 프로토콜이 필요하죠. 이런 프로토콜을 구현하는 여러 가지 이제 IP들이 있는데 뭐 S3U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다돈 주고 사야 되고 어쨌거나 구현하는 데 있어서 테크놀로지로 좀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칩과 칩 사이의 데이터를 교환할 때 밴드위스 높아지면은 어쨌거나 얘가 I/O 단위를 통해서 데이터가 전송되기 때문에 이 I/O 단위에서 소비되는 전력이 좀 만만치 않습니다. 예, 징크 디바이스는 이 I/O로 PL과 PS가 연결된 것이 아니고 인터커넥터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리얼라이즈 할 필요도 없고 패럴렐 버스 32비트 또는 64비트로 한 250메가까지 러닝하게 되면은 엑시 포트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높은 밴드위스의 데이터 교환할 수 있다는 거죠. 이 I/O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I/O 단에서 소모되는 전력도 없고요. 예, 추가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징크라고 하는 디바이스는 이게 투칩에서 사용되는 파워 컨셈션보다는 확실히 낮아요. 징크가 그렇다고 에이직하고 경쟁하는 건 아닙니다. 에이직은 확실히 파워 컨셈션이 낮지만 징크가 경쟁 상대는 예, 투칩 솔루션에 비해서는 확실히 징크가 예, 파워 소모량이 낮고 ARM 프로세서가 원래 저전력으로 된 데다가 징크가 사용되는 PL 로직 블락에 7 시리즈 썼기 때문에 여기 밑에 보면 이제 28나노 하이 퍼포먼스 로 파워 쪽을 썼기 때문에 예, 전반적으로 파워 컨센서는 이제 경쟁사보다 굉장히 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징크를 사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은 플렉시빌리티하고 이제 스케빌리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플렉시빌리티하고 스케빌리티가 뭐냐면은 플렉시빌리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설계가 진행되는 도중에 설계 스펙이 바뀌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비디오 인풋이 처음에는 두 개였다가 네 개로 늘어날 수도 있고 처음에 두 개였는데 그 데이터 비디오 밴드위스가 낮았는데 밴드위스가 갑자기 쭉 높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프로세서로 그런 것들을 리얼타임으로 그런 스펙을 미트시키는 건 굉장히 어렵죠. 예, 징크는 이제 PL 쪽에서 이런 것들을 쉽게 예, 커스텀의 요구사항을 미트시킬 수도 있죠. 예, 이런 것들이 플렉시빌리티가 좋다는 얘기고 이 시중에 나갔을 때 제품이 한번 나가고 나면은 이 제품을
다른 제품 만들 때 사실 기존에 썼던 제품들을 많이 재활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설계 스펙이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기존 제품을 못 쓰고 또 새로운 제품을 써야 된다 그러면은 앞에서 설계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디버깅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페널티 같은 것들을 또한번 반복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징크라고 하는 디바이스는 이런 어떤 시장의 사정이 변해서 스펙이 변했을 때, 요구 스펙이 변했을 때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부품을 쓸 필요가 없고 이런 어떤 변화된 부분들을 PL 쪽에서 소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의 제품이 플랫폼이 완성됐을 때요 위에서 보면은 하나 완성하고 두 번째 디자인, 세 번째 디자인할 때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가 많은데 징크를 쓰게 되면 하나의 플랫폼으로 여러 가지 제품들을 계속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커버리지가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플랫폼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이거는 추가로 다른 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개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메리트를 드린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리눅스라고 하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는데 많은 커스터머 분들이 리눅스라고 하는 시스템을 즐겨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이닉스도 징크라고 하는 플랫폼에 리눅스를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포트를 해드리고 있고요. 특별히 페타 리눅스라고 해가지고 자이닉스에서 이제 작년에 저희가 이제 머지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징크를 쓰는데 오픈소스 리눅스 쓰게 되면 보통 커스터머 분들이 어떤 커널의 어떤 패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본인들이 이제 알아서 해야 되는 경향이 있는데 페타 리눅스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자이닉스부터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 좀 부담이 덜고 그리고 리눅스를 처음 쓰시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페타 리눅스는 굉장히 좋은 스타팅 포인트를 드린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소프트웨어 하시는 분들에게 SDK는 굉장히 익숙한 개발 환경입니다. 그래서 자이닉스에서 징크를 쓸때 또는 기존의 어떤 프로세서, 어떤 마이크로 블레이드 쓸 때도 다 똑같은 개발 환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이닉스는 SDK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SDK를 통해서 리눅스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스탠드얼론, 또 여기서는 베어메탈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개발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징크 디바이스는 현재 브로드캐스팅이라든지 와이어리스라든지 비디오 서베일런스라든지 와이어드라든지 오토모티브 그리고 데이터 센터 그리고 에어로스페이스 디펜스 쪽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도 와이어리스라든지 서베일런스라든지 오토모티브 A&D 쪽에서도 현재 관심을 갖고 현재 징크가 디자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징크를 사용하는 영역을 뭐 특별히 나누자고 하면은 이제 컨트롤하는 데이터 플로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스위치라든지 인더스트리 오토메이션이라든지 와이어리스 쪽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고요. 이쪽은 기본적으로 프로세서 블록에 갖고 있는 거 이외에 이제 주변에 여러 가지 페리페럴들이 이제 적정한 수준의 어떤 인베디드 프로세서 구하지 못할 때 PL 블록 쪽에 내가 필요한 IP들을 좀더 붙여가지고 하나의 칩 안에서 모든 인풋 아웃풋을 처리하고자 하는 커스터머분들에게 이제 인기가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어떤 용도냐면 엑셀러레이션 쪽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좀 이따가 이제 데모로 보여드리겠지만 프로세서가 처음에 설계 스펙을 잡을 때 프로세서가 들어오는 인풋을 처리해서 아웃풋을 줄수 있는 리얼타임으로 줄수 있는 스펙으로 처음에 스펙을 잡았는데 추후에 이제 들어오는 인풋 양이 많아졌을 때, 비디오 카메라 같은 거의 개수가 늘어나거나 비디오 카메라의 자체의 밴드위스가 늘어났을 때는 우리가 그 프로세서가 인풋을 리얼타임으로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럴 때 이제 보통 커스터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분들이 접근하는 방식은 일단 최적화를 통해서 CPU가 어느 펑션에서 가장 런타임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프로파일링을 하게 되죠. 프로파일링한 부분을 찾아내서 그 부분을 어쨌거나 옵티마이저 최대로 하겠지만 만약 옵티마이즈를 하더라도 리얼타임을 미트시키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은 프로세스를 바꿔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징크 디바이스는 이 프로세서가
리미테이션에 걸리는 그런 펑션들을 엑셀레이션 시킨다고 그래요. 엑셀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어떤 펑션들을 로직 블록, 즉 PL 블록 쪽으로 패럴라이즈 시킨다고 하죠. 그래서 엑셀레이션 또 패럴라이즈 시킨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은 보통 프로세서가 처리하지 못하는 블록들을 이제 로직 쪽에서 처리하겠을 때 보통 퍼포먼스가 10배에서 많게는 뭐 수십 배까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보통 이제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보면 네 개의 카메라, 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 네 개의 카메라가 있는데 이 카메라가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네 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제 이 백미러 쪽에도 들어갈 수도 있겠죠. 또 어떤 경우는 카메라의 밴드위스, 즉 들어오는 캡처링하는 양이 늘어나게 될 경우에라면은 이 프로세서를 리얼타임으로 처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럴 때 로직 블록을 통해서 엑셀레이션 시킨다는 것이 바로 징크의 최대 장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징크의 여러 가지 장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인베이드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스케빌리티 또는 플렉시빌리티, 파워, 코스트, 스페이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시스템을 구현했지만 징크 디바이스는 이네 가지 측면을 골고루 만족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징크에 관련돼서 좀더 자세하게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사이트를 보시거나 그 밑에 자리스타티스토리.com은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이제 블로그고요.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제가 그동안 징크를 기술 지원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또 한글로 좀 매뉴얼을 좀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가서 참조하시면은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단 프레젠테이션은 마치고요. 이제 좀 데모를 통해 가지고 징크 갖고 있는 베네핏을 실제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데모 보드가 ZC70이라는 보드고요. 자이랭스에서 만든 겁니다. 지금 이제 리비전 D 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제 아까 올드 디바이스입니다. 이게 이제 Z70E, 7020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지금 이 시스템, 지금 제가 보여드릴 레퍼런스 디자인은 이 SD 카드로부터 이제 부팅하게 되는데 이 SD 카드에는 리눅스 이미지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건 HDMI 포트고요. 이 포트를 통해서 리눅스가 QT 이미지 또는 테스트 패턴 제너레이터부터 나온 이미지를 이제 모니터로 쏘게 될 거고요. 리눅스가 러닝 되는 도중에 이제 이 USB 포트를 통해서 이 마우스로 이제 적절하게 아이콘을 이제 선택할 겁니다. 일단 요 정도 설명을 마치고요. 이제 화면을 한번 좀 켜보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는 데모는 이제 자리에서 만든 이게 소벨 필터라고 하는 데모입니다. 소벨 필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상의 엣지를 추출해주는 알고리즘인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이네이블 비디오를 누르게 되면은 이 징크의 PL 쪽에서 테스트 패턴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미지를 쏴주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테스트 패턴 제너레이터는 부분인데, 요게 이제 PL, 로직 블록에서 만든 거고요. 요건 DDR3 메모리죠. DDR3 메모리 갖다 놓으면은 비디오 컨트롤러가 그것을 읽어서 화면을 뿌려주게 됩니다. 그럼 테스트 패턴 제너레이터하고 비디오 컨트롤러가 메모리 액세스하기 위한 포트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HP0라고 하는 포트입니다. 현재 8.55기가 비트 정도 이제 사용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패턴들이 있는데, 즉, 그 징크가 처리를 해야 되는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는 거죠. 이제 여기에서 테스트 패턴 제너레이터를 만들긴 했지만. 자, 엣지 추출을 할때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프로세서가 엣지를 추출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모드가 있는데, 현재는 이제 바이패스 모드를 쓰고 있고요. 소프트웨어를 쓰게 되면은, 코어텍스 A9 쪽에 하나를 쓰게 됩니다. 아마 이제 CPU 2번을 사용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CPU 유틸리제이션이 이렇게 이제 높아질 겁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나오는 아웃풋은 아까 테스트 패턴에서 나온 것들 그대로 바이패스 시키는 것이 아니라 프로세서가 처리돼 가지고 다시 메모리에 갖다 놓고 이렇게 아까처럼 뽑아내 주고 있죠. 워낙 테스트 패턴이 어떤 밴드위스 높으니까 이 프로세서가 들어오는 인풋을 모든 프레임을 다
엣지 추출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하늘색이 아니라 이제 파란색의 이제 유틸리자션이 이제 쭉 올라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제 보통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은 프로세서의 성능을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프로파일링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 해도 안 되면은 결과 어떻게 되느냐, 이제 프로세서를 이제 바꾸게 되죠. 프로세서를 바꾸게 되면은 다시 개발해야 되고 PCB 다시 둬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여간 녹록지 않게 됩니다, 상황이. 징크 디바이스는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프로세서가 아니라 로직 블록에다가 이 소프트웨어 필터를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자연스럽게 이 네모 박스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리얼타임으로 프로세싱을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프로세서 하나가 아까는 쭉그100% 유틸리제이션이 이제 갑자기 로로 떨어지고, 이쪽 필터 쪽에서 요구해 주는 필터가 이제 포트를 통해서 이제 메모리를 읽기 위한 HP2라고 하는 포트를 이제 드디어 억세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 부분의 유틸리제이션이 갑자기 쭉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함으로써 전반적으로 그 패턴 그 H요 하드웨어 쪽에서 비디오 메모리 직접 액세스 해가지고, 예, 인터미디어 데이터 메모리 직접 액세스해서 프로세싱해서 메모리에 갖다 놔서, 예, 그 비디오 컨트롤을 통해서 모니터를 뿌리게 됩니다. 즉, 징크라고 하는 디바이스는 이렇게 프로세서에 어떤 보틀넥이 생길 때 프로세서가 하지 못하는 밴드위스를 충분히 하드웨어로 액셀러를 통해서 이제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징크를 이용한 소프트웨어 필터 데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